자, 예은님께서 휠체어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휠체어. 근데 휠체어가 아니라 헬체어. 피 묻은 휠체어를 그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도를 먼저 잡는 게또 중요해요. 이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약간 구도를 먼저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각도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이제 구도를 이제 위쪽에 약간 위쪽 부분에서 이제 하이앵글로 봤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하이앵글에서 봤는데 화면 각 자체가 화각 자체가 그렇게 막 심하게 들어가지 않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요 완전 밑에는 한 요 정도쯤의 화각을 넣도록 할까요? 그렇게 막 심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화각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으로 자, 요 정도의 박스를 먼저 그려줍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모습 부탁합니다. 굴러떨어지는 장면을 그리려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애니메이팅 뭐 중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아요. 약간 이거보다 약간만 더 다른 쪽으로 이렇게 구도를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휠체어의 여기가 바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여기가 등 부분, 여기가 옆에 부분, 여기가 이제 바닥인데 바퀴가 이렇게 달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드로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휠체어를 그리려면 가장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바퀴를 먼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누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퀴를 그리는데 바퀴를 그릴 때 요 전체적인 요 네모를 그냥 거의 바퀴로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 네모에서 바퀴를 이렇게 투시도에 맞춰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맞춰서 동그라미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려주시고요. 이 정도의 느낌. 자, 그리고 여기서 휠체어를 보면 이제 바퀴 부분이 있고요. 바퀴 부분은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약간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두께감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두께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약간 대각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두께감이 나와서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두께감이 있는 상태로 휠이 만들어져서 두께감이 있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죠. 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손잡이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잡이를 그릴 때는 바퀴보다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바퀴보다 약간 안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동그라미의 흐름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그리되 여기서 올라간 만큼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두께감을 줄 때에도요, 마찬가지로 약간 더 두께를 준 상태로 그냥 그대로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두께를 준 상태로 여러 번 나누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워주시면서 여러 번 나누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퀴 밑에 있고, 그리고 손잡이 위에 있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바퀴랑 뭐 손잡이랑 붙어 있는 판 같은 거, 철, 뭐 이런 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야지 얘가 확실하게 좀 바퀴랑 딱 떨어지지 않고 굴러가겠죠? 이렇게. 똑같은 위치, 반대편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동그라미가 돌아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또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또 입체감이 확실하게 더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바퀴에 중간 정도 부분, 자, 한요 정도쯤이 중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쯤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휠의 위치를 체크를 해주세요. 휠의 중심 위치, 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안쪽으로 이렇게 바퀴가 들어가서 뭐 반대쪽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연결 부분, 이게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또 만들어 줍니다. 또 여기에서는 이제 자전거 바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하나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약간 크로스덱에 또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고, 또 크로스덱에 안쪽으로 또 똑같이 들어가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선을 몇 개를 그어 주세요. 크로스덱에, 또 크로스덱에, 그리고 또 크로스덱에, 약간 옆으로 가서 크로스덱에,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옆으로 가서 또 안쪽으로 크로스덱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몇 개의 선들을 그려 주시면은 이제 원래의 위치로 딱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거 두 번째는 사람이 운전하는 바퀴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맞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바퀴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안쪽, 뭐야 이거? 도대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자, 요 바퀴가 있는 위치, 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봉 막대가 하나가 올라가네요. 그래서 막대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 막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사람이 앉아있는 어떤 의자의 위치가 되네요. 자, 그래서 투시도의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한요 정도의 흐름으로 의자 부분의 막대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여기에서 의자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뭐 다리 지지대 아니면 프레임 요런 게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서 약간 뒤쪽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약간 길이가, 왜냐면 투시에 따른 축약이 들어가서 한요 정도쯤 올라갔으면 이제 여기에서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서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손잡이. 이거는 손잡이 자체를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또 달려있네요. 이거는 좋은 어떤 휠체어인가 봐요. 자, 요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프레임이 똑같이 한 어느 정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서 똑같이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똑같은 위치쯤에서 똑같은 위치쯤에서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쯤에서 이렇게 대각선 그어봤을 때 여기에서 위쪽으로 또 올라가는 프레임이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와, 진짜 복잡하네. 그리고 바퀴 한 중간 위쪽에 있는 3분의 2 정도 지점쯤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이제 의자를 지지하는 프레임이 하나가 또 나오네요. 의자를 지지하는 프레임도 쭉 나오는데 바퀴보다 약간 더 삐져나오는 정도의 길이로 이 정도쯤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 손잡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에도 투시의 흐름을 맞춰서 최대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요. 쭉 내려오는데 이게 쫙 내려와서 얘랑 만납니다. 자, 얘랑 만나서 뭐가 이렇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관절 부분이 생겨요. 만나서.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뭔가 이 바퀴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또 이렇게 생겨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따로 바퀴가 만들어지는데, 이 바퀴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바퀴입니다. 투시도에 맞춰서 요 동그라미가 한요 정도의 반원을 타원을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바퀴의 모양도 그 정도 타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흐름으로 바퀴를 만들어 주시면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든 간에 자연스럽게 바퀴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자료를 해설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 자체가 투시도에 맞춰서 이 자료를 집어넣는 과정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중간에 휠 들어가게. 자, 대신에 요 기울기 자체는 뭐 요렇게 기울여도 되고 위쪽으로 기울여도 되지만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반원의 모양은 한요 정도의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쪽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똑같이 요렇게 내려와서 자, 요 위치를 똑같이 똑같은 곳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똑같이 내려와서 여기보다 약간 더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됐죠. 돌출됐으면 그 돌출된 만큼 조금 더 위치를 똑같이 맞춰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갔다가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정확한 위치를 또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도 동그랗게 손잡이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아닌가? 아니다. 얘는 중간 프레임이구나. 죄송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시면 돼요. 자, 얘 중간 프레임이고 약간 더 올라가서 의자의 중간 정도쯤에서부터 이렇게 프레임을 또 따로 쓰네요.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는 프레임이 세 개네요.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얘도 적당히 올라가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대로 투시의 흐름을 따라서 와보면 한그 정도쯤에 반대편에 있는 프레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와서 원기둥의 흐름. 자, 이것도 원기둥으로 파악을 하시면 또 그리기가 편하죠. 이거는 뭐 요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요쪽에 있는 바퀴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끔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 42명이 보는 댓글이 없음. 그러게요. 다들 열심히 따라하고 계셔가지고 댓글을 쓸 겨를이 없으신 거야. 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투시에 따라서 나는 알고 있어. 똑같이 이 요런 어떤 배경을 그릴 때에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배경을 그릴 때는 그냥 모든 거를 배경에다가 다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셔야지 뭐 이거는 그 약간 계산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계산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약간 한이 정도쯤 반대편에도 휠체어에 바퀴를 그려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바퀴의 흐름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투시에 맞춰서 바퀴의 흐름만 잡아주시고 그리고 바퀴의 대략적인 어떤 입체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잡아주시고 저는 나중에 업로드 할걸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바퀴랑 프레임이랑 연결된 관절 부분. 뭐, 여기에서 이렇게 바퀴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의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의자의 위치는 한요 정도쯤이 되겠네요. 약간 더 뒤쪽으로.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은 그런 휠체어는 의자 부분이 좀 이렇게 약간 해져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펄럭펄럭.
아, 제대로 나온 사진이 없네요. 포기하겠습니다. 시청률 39%를 기록했다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잘이고 따라 그리기도 어렵. 와, 스트리밍은 처음 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초님, 초코인가요? 코초님. 자, 그리고 여기에서 따라 그리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발받침이죠, 이거는. 발받침이 나오면은 이제 그 나온 발받침에 따라서 지우개질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반대편도 똑같은 느낌으로 발받침을 꺼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이쪽 제일 이제 그 바퀴보다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얘 여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구나.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퀴보다는 더 내려오지는 않게 적당하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발받침 플라스틱이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발받침이 내려갔다가 만들어지는 거야? 와, 이건 뭐 구조물이 정말 설명하기도 힘드네요. 진짜 설명하기도 힘드니까 따라 그리기도 정말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발받침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네요. 투시 맞춰서 넣어야 되니까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오메. 원래 이런 디테일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지금 제 눈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 빠져서 마족 신족 계보도랑 주문형을 다 외우고 다녔었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없는 걸 부탁하셨어요? 또 나와서 이 정도쯤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받침이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도록 투시의 흐름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드로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투시고 나발이고 디테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 천이 걸려 있는 거, 여기도 천이 걸려 있는 부분. 그리고 요 위쪽 부분에는 손잡이. 반대쪽 부분에도 손잡이가 있기는 하겠는데 안 보일 거예요. 자, 요 정도의 느낌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휠체어의 틀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요 끝에서부터 위쪽 대각선으로 약간 크로스되는 어떤 접히는 접이식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접이식 어떤 휠체어의 파츠?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앞쪽에 있는 거 먼저 해야 되겠다. 위쪽에 있는 거. 이렇게. 접이식 파트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투시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흐름도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씩 투시도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거꾸로 여기서 요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자, 화면이랑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화면이랑 가장 앞쪽에 있는 물체는 크게,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물체는 조금씩 더 작아지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여기 정도쯤에서부터 대각선 그래서 여기에 만나는 부분을 무슨 관절 부분이 되겠죠? 뭐 쪼을 수 있는 관절 부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바퀴의 프레임 디테일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감.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 약간 더 안쪽으로. 똑같은 동그라미인데 약간 더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한번 더 돌려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약간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도 자전거 바퀴. 이렇게 해서 투시도 그렸었던 거 지우고, 아이고, 어떻게든 완성은 됐네요. 자, 휠체어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매주 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맞아요. 매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방송을 하는 거는 12월 달에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안쪽에만 매주 일요일 1시부터 시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휠체어가 완성이 됐네요. 근데 제가 그린 휠체어는 요 휠체어를 보고 그린 휠체어거든요. 근데 막 계단 같은 데서 우당탕탕 막 떨어지는 휠체어를 그려달라고 말씀을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그냥 정자세의 휠체어보다 훨씬 더 어려운 휠체어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헬파티. 자, 요런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바꿔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시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물체를 바라봤을 때, 아, 물체에 요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파악된 기준을, 그러니까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변형시켜서 그릴 수도 있게 돼요. 네. 그래서, 투시도에 대한 감각은 반드시 이제 작품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익힌 상태에서 작품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폭발적인 어떤 표현력을 가지는 데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휠체어 그리기는요,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